것 같아서 일로 유연해 준 거죠. 개리야! 개리야! 아, 계속 찾고 있어요, 지금. 야, 재석이 형 아웃됐잖아, 지금! 보이면 안 돼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아, 재석이 형 아웃됐잖아! 뭘, 뭐라고 했지? 아, 아웃됐잖아, 지금! 너 어디 있었어? 에? 아니, 그러니까, 근데 아래쪽에 네가 있었잖아. 근데 그 형. 아니, 재석이 형 엘리베이터 타러 가신다고 가셨어요. 그만 좀 와주시게. 관객이 지금 진짜 그치? 진짜. 말을 해도 상대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아니 이렇게 사람을 또 쳐다보는데 이렇게 똑바로 못 보고 이렇게 초점이 안 보이지 초점이 안 보이지 진짜 나를 감탄해 보이지 생각이 안 되지다 잘했어 화이팅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나 어? 제가 야 뭐 걔 지금 게임에 푹 빠져 있지. 걔는 지금 막 두근두근 막 조마조마 막 땀 뻘뻘 날 걸. 그럼 지금 저 걔 좀비처럼 다녀 여기 지금. 아니 우리가 빠져나간 상태로 막 좀비처럼 다녀.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니까. 아 근데 자꾸 이렇게 또 오랜만에 감옥 또 세 명. 감옥 상관이네. 갑자기 갑작스럽게 좀 스피드가 좀 향상되고 이러면서 우리 좀 감옥 3인방하고 많이 못 봤네. 아쉽긴 한데. 야, 너 진짜 힘들다. 야, 아, 그분이 뭐 입고 싶어서 있나 여기? 그러니까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돼. 내가 뭐 잘못 있어서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? 진짜 국민들이 알아야 돼. 대체 진짜 얄미워 제가. 엄마. 아 예. 저 종국 오빠랑 같이 5층에 있어요. 5층 가? 아이고, 말투 이상하게 나오잖아, 지금 말투가 이상하게 나오잖아, 이상하게. 아, 자꾸 그만 좀 말 좀 시키지. 그러면 개리 형이랑 나랑 다닐 테니까 종국 형이랑 지우랑 같이 그쪽 수색해요. 그래, 나랑 동훈이랑 다니면 되겠다. 예스, 예스. 클래식으로 가자고요. 알았어. 오케이. 야, 지금 밑에 다 보고 왔다니까. 지금 형 같이 가서 보면 되잖아요. 아, 다 보고 가서 너무 힘들어. 그 우리 이쪽으로 수색할래요? 형 이쪽 갔고 나 이쪽 가서 만나기. 그냥 같이 다녀 이상해. 아니면 여기 이런 데 숨어 있나 이런 드레스룸 같은데? 에 말도 안 되지. 숨막히는데. 아니 왜냐면 예진이도 그때 예진 씨 나왔을 때도 다 드레스룸에 숨어 있어. 숨막히가 어떻게 숨어 있냐? 무조건 그 사람 한 명이야? 에? 한 명이야? 아니 모르지 그거야. 무조건 드레스룸 몇 명인데? 다 봐. 형은 여기다 여기. 좋아. 내가 이 앞에까지 갔다가 알지? 예전에 박예진 씨 나왔을 때. 잠깐만. 입 좀 막아. 와 형. 입 좀 잘 막아주세요. 형 잠깐만. 정말 진짜 미안해. 나 누가 저 가면 있으면 이게 내 꿈이었어. 방민면의 꿈이었어. 잠깐만. 아니 그게 아닌데. 내 드립을 망치지 마. 어이가 없어. 형. 아시죠? 저 일부러 여기 들어오고 계시는 거. 지금 자기 되게 울쭘 됐어.